이저 말이 많은 사람도 있잖아. 예. 수다스러운 사람들이 이 외국어를 빨리 배워. 날림으로니까. 날림으로 배우지. 그러니까 어떻든 예. 막 씹으니까. 저 중국말이. 그 여자들이 더 외국어는 잘하는 게 막 이게 토커티브 하니까. 예. 제가 이제 중국 회사를 다녔어요. 중국 회사. 단동 고지 유한 공스. 그건 뭐예요? 단동 국제 항공 공사인데 단동 고지 유한 공스. 그게 단동 페리가요. 단동에 있어요. 신의주하고 단동 국경에 있는데 그게 이제 본사하고 중국하고 한국하고 합작 회사야. 나는 한국에 있는 회사인데 비서실장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단동 항운이 그 단동시 있죠. 동북 삼성. 당시에 2010년까지도 납세율 1위. 아, 납세 1위 기업이었어요. 그 돈이 많이 도는구나. 거기가. 여객선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현금 장사니까.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 10년 일을 했거든. 그럼 중국 엄청 들락 그랬을 거야. 여권 두 장이 날아갈 그러니까, 정도로. 중국말 좀 해? 근데 중국말을 이제 항상 통역을 붙여. 낮에는 통역을 붙여. 그러니까 낮에 중국말이 안 늘어. 근데 밤에 중국말은 술집에 가서. 아니지, 난 그런 데 안 가지 이제. 근데 이제 밤 오후에 김치에 감사 이런 거 잘 붙어. 표량 쇼제. 그 뭐야? 이쁜 여자. 과이 과이. 그러니까. 과이 과이가 뭔지 알아? 과이 딘. 빨리. 예. 그러니까. 과이 과이. 과이 과이를 알라. 라이. 뭐요? 뭐야? 와라. 표량 쇼제. 과이 과이. 라이. 아, 됐어. 예. 뭐 이런 거. 이런 거 잘. 알았어. 예. 치팔로마 알아? 치팔로마가 아니고 치팔로마. 치가 먹다고 그러니까 파니 밥이여. 그러니까 밥 먹었냐 이거 아니야? 러마가 했니냐니. 알았어. 니 치팔로마. 아, 그러니까. 네, 니 치팔로마 이거지. 자, 중국의 사람이니까. 우리 중국 얘기할 게 아니라 네. 이제 한동훈 얘기. 한동훈. 지금 한동훈 집회하고 있습니다. 2시부터 지금 신의 한수에서 집회 개최 기획해가지고 원래 제가 오늘 이 빼빠쇼가 아니면 거길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한동훈 퇴출 규탄 집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관심 예,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이거 누가 하든지 간에 그럼. 이건 지금 한동훈 끌어내려버려야 되거든요. 이 문제가 굉장히 국기문란 주범입니다. 이게 아주 몹쓸 인간이에요. 예. 아니 지금 오늘도 한다는 말이 예. 11월에 이재명 선거 전에 김여사 관련해서 국민 요구 해소하라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압박하고 있어. 특별감찰관. 아니, 미친놈인 것 같아. 추천 절차 진행. 도대체가 해라, 여당 대표하고 이재명 선거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뭔 상관이야 저 미친놈은. 그러니까 이재명 선거 전에 저 김여사 해결해라는 이런 건방. 아니 건방진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재명이한테 무슨 뭘 가지 너하고 나하고 맞다이 조기탄에 가고 진짜 이걸 아예 그 수시로 카톡을 주고받는데요. 아 그 신지호가 깠잖아. 네 신지호가 깠잖아. 여러분 수시로 이재명하고 그 한동훈하고 근데 이게 말에 어폐가 있는 게 한동훈이 뭐라 그랬어요. 김여사가 문자 보낸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총선 진 거거든요. 김여사가 내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근데 문자를 받았는데 걔 씹었잖아요. 익씹었잖아. 그게 뭐야? 공식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 차원으로 들어온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이랬다. 그러면 이재명이하고 카톡 주고받는 것도 비선 라인 연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직접 이제 받는 것도 이재명이가 당을 통해서 당직자들과 비서실장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왜 이재명이는 그러니까 얘가 내가 보기에는 원래 이재명의 뿌락지였는지 민주당의 뿌락지였는지 11월 이재명 선거 전에 김여사 관련 국민 요구 해소해야 아니 그 이후에 해도 되고 요구를 해소해라 할 것도 없어 다 모함이야 여당 대표가 있다고 짓거리를 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지금 안정권 이거 중요한 거 지적해 줬는데 예. 이거 이 처음서부터 그쪽 선수 아닌가? 원래 좌파 아닌가?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원래 좌파 아니야 이거? 내 채널에 가면 벨라도 TV 이제 제가 유튜브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정 문제가 다 해결돼서. 근데 자 보세요.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아버지 때부터 다 우파예요. 근데 아유,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을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어. 좌천되면서 그게 우병우 수석이에요. 우병우. 그래서 둘이 앙숙 사이가 돼버린 거야. 이때 보수의 회의감을 느낀 거예요. 그 보수의 회의감을 느껴서 민주당을 들어가서 민주당이 일반 당직자나 그냥 일반 평검사로 활동하면 민주당 꽤나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 들어가서 중앙지검장으로 발탁이 돼서 내부를 들여다 보니까 개시급을 한 거야. 이건 뭐 시뻘겋거든 그냥. 그렇지. 이거 뭐 이거 야 이거는 뭐 내가 나중에 총살당하겠다. 이래서 돌아왔는데 한동훈이는 그때 이제 그 좌천됐을 때부터 따라온 꼬맹인데 얘는 이념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지수님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쓰니까 우파한 줄 알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게 잘못한 건요. 한동훈이를 키우고 한동훈이를 쓴 거예요. 맞아. 얘가 모든 분탕이고 예, 얘가 모든 보수 분란의 시초입니다. 얘가 좌파인지 지금 하는 짓거리는 그냥 이재명의 대변인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가 보수의 당대표를 하고 있는 한동훈한테 이제 와서 보수의 정신이 뭐냐 보수의 이념이 뭐냐 너가 생각하는 앞으로 보수의 비전은 뭐냐 이걸 논하고 이걸 물어야 되거든. 근데 얘는 지야말로 비선정치 장인정치하고 있으면서 11월 달에 이재명 선거 전에 김여사 관련 국민 요구를 왜 지가 요구를 하는 겁니까? 민주당 새끼들도 아니고 민주당 최고위원도 아니고 민주당 원내대표도 아니고 아니 이거는 뭐냐면 이재명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 선거 전에 김여사 이슈를 끌어올려가지고 판사들한테 어느 정도 이 협박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압박을 하는 거야. 압박을. 이재명하고 그러니까 같이. 나는 솔직히 이 기사를 보고 나는 한동훈하고 저거 그 왜 원내대표 있잖아요. 그 박찬대 어,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조선일보가 오보를 냈나? 난 진짜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했어. 그 정도로. 왜 그 정도로 박찬대나 대하 조선일보가 이 보도 낸 거예요. 왜, 네. 이게 무슨 한동훈이가 김여사를 이재명 선거 전에 뭐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이의 모든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좌파가 가장 약한 고리인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죄가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 추진하고 외교 안보 지금 이제 국내 이제 물가라든가 내수 이거는 문재인이가 완전히 십창을 내버렸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이 이외에 초보 뭐 정치 경험 없는 대통령 치고는 뭐 깔 게 없어요. 개인적인 비리도 없고 그러니까 좌파도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공격을 못하니까 약한 고리인 김건희 여사의 대선 전 에피소드를 가지고 탄핵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짓을 한동훈이가 똑같이 해요. 야당이 이 짓거리를 하면 여당이 똘똘 뭉쳐서 오히려 이 공격을 막아주고 프로텍트 해줘야 되는데 뭐 얘기할 거 없어. 그건 이제 그럴 사람이 완전히 고름을 짜버린다니까. 아니, 이 새끼는. 이제 다 들통 났고 예. 이 정도까지 얘기하네. 중앙일보 단독 기사가 났는데 한동훈이 이제 용산한테 명령하네. 예스까 노까 대답하라. 이야 예스냐 노냐 이제 답해라. 오 이렇게 협박을 하고 나오네. 이렇게 미친 새끼야. 와 지금 뭐 아니 뭐 아니 뭐 빨리 아니 해라. 자 얘가 3대 제안이라는 게 대통령실 인적쇄신 대외활동 이 중단 의혹 규명인데요. 자 일단 대통령실 인적쇄신 여기 8명이 누구냐면 비선이라고 비선 뭐 조직이라 그러는데 다 행정관이자 수석들입니다. 비선 아니에요. 이 비선이라고 말을 하는 새끼들이 나쁜 놈이 범인들입니다. 근데 얘들이 지금 이 지금 뭐 한남동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 한동훈이가 이야기했던 놈이요. 제일 이런 식으로 하면 제일 먼저 잘려야 될 게 한동훈이에요. 그럼. 1번이 이 행정관들이나 이 그 비서관 비서 이 선임들은 개국공신들이에요. 관우님 감사합니다. 개국공신들이고 지금 용산에서 그나마 대통령을 잘 이해하고 국정 운영을 희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 없으면 쓰러져. 쓰러져요. 제가 몇 명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봉급이 많기를 합니까? 얘들이 무슨 누리기를 합니까? 정말로 의리로 지금 대통령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안 그래도 나머지들은 다 늘공들이니
어디 라인이니 뭐니 이런데 이 8명이 그나마 잘 알아 한동훈이가. 그러니까 이 8명이 잘못을 한 게 없는데 뭘 한 게 없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뭘 가져와라 그러잖아요. 인사라는 게 그렇잖아. 뭘 잘못해야 자르지. 잘하고 있는 애들을 왜 잘라. 그러니까 뭐냐 김건희 여사를 핑계대서 대통령의 손발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유. 얘들 잘라버리면 용산 대통령실에 일할 수 있는 실무자들이 허리가 그냥 척추 디스크로 빠지는 거나 똑같거든. 아주 새끼 비열한 짓거리를 해요. 아니, 진짜 3대 제안 지가 한 거 그거에 예. 대해서 이제 시간 없다. 예스냐 노냐 이제 답해라. 당연히 그렇지 아~ 새끼야. 질문을 똑바로 해야지. 그리고 무슨 의혹 규명이라는데 대선 전에 어디 옆집 어? 개집 보고도 인사하는 시기 안개발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럴 시기에 나눴던 대화들 뿐 무슨 지금 취임 이후에 나온 게 없잖아. 야, 이걸 자, 그런데 난 이거 올려봐 주세요. 사진도 보면은 이 조선일보도 그렇고 조중동이 조금 올려 기사 올려봐 주세요. 사진을 이렇게 아, 더 올려주세요. 교묘하게 이거 봐 더 올려. 이렇게 정진석 실장 안 보이게. 네. 딱 둘이 구도로 이렇게 정진석 실장 뒤에 있어요. 휴대폰 잡고 있잖아요. 휴대폰 잡고 네. 있는데. 그리고 꼭 단독으로 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매우 나쁜 사람 같이 이렇게 네. 하고 한동훈과 다이다이 막 다이다이 맞다 그리고 얘가 하는 걸로 조선일보도 이 사진 내가 얼마나 진짜 중앙일보도 그래 여러분 만약에 얘가 진짜 얘는 정치하면 안 돼요 왜 진짜 일일이 피곤하냐면 이 테이블을 원탁으로 해달라 그랬대 원탁으로 이 테이블이 원탁 그게 뭐냐 원탁이라야 누가 상전이고 누가 이게 동등해 보인다 이거야.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성격 파탄 자새낀 거예요. 이거 아니면은 성격 무슨 내가 보기엔 좀 자폐증이 좀 있는 것 같아. 결벽증이라든가 이 경계선 장애가 있는 것 같아. 자폐까지는 아니고. 경계선 장애가 있다니까. 경계선 아까 결벽. 예, 네, 결벽.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자기가 여당 대표로서 당정이 하나가 되자 이런 취지로 만났는데. 지금 대통령하고 싸우자고 뭐 이재명 대신해서 가가지고 맞다이 까자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 명태경... 그 당원들이 너한테 그런 권력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쿠데타죠. 정치적인. 쿠데타지. 예. 네. 야 이렇게 하는데 쿠데타.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을 요구했는데 김건희 여사야말로 대외활동을 지금 이명수 서울의 개소리에 지금 폭로를 취임 초기부터 해서 대외활동을 그 많이 자제했지. 아니 자제가 아니라 루빈님 감사합니다. 외국 순방 빼고 국내에 그 대외활동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런 영부인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면 대외활동을 좀 더 해서 우혹을 풀고 어? 이렇게 해야 돼. 대외활동을 중단해라. 민주당도 안 하는 짓거리를 해요. 그럼 뭐 집에 가둬가지고 뭐 집구석 밖에 나오지도 말아라. 진흙살을 해라. 뭐 이런 소리야? 뭐 좀 너희 마누라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너희 마누라가 지금 온천지 동네 돌아다니면서 예비 대통령 선거 운동한다고 지금 난리 지랄하고 도곡동에서 소문 다 났는데 너희 마누라한테 누가 설치지 말라고 당대표 마누라 주제에 설치지 말라고 대외활동 중단하세요. 너 같으면 가발 벗기고 뜯고 무릎 뜯고 연병을 거요. 아유 정말로 진짜. 한동훈이가 네. 아우 나 제 이야기 나오면은 더워 나 오늘 오한 들었거든. 근데 옷도 따뜻하게 네, 옷도 따뜻하게 입고 한동훈이 열받네 정말로 나 시사 교양인데 시사 교양 예. 이제 한동훈이가 예. 보수 우파 비판 방송을 보나 봐. 예. 왜냐면 엄청 봐 특히 나 엄청 봐. 근데 왜냐면 저 복장 가지고 막 뭐라 그러니까 예. 그 밤색 야리꾸리한 거 신고. 예. 아, 입고 그다음에 저 이 가슴 뽕 놓고 막 이런 게 요즘 가슴 뽕 안 하고 저 요거 봐줘 사진 봐 아까 지금 사진 네. 아니 그러니까 키높이 신었어 아 그 키높이는 이거 요거 키높이 신었어 이거는 그냥 얘 그냥 아니 키높이 신었어 키높이는 패시브라고 보면 돼 아, 아. 내가 보기에 발바닥에 붙여 당기는 거 이거 붙였어 네. 발바닥에 뽕은 뺐네 아니 그리고 이봐 이것도 입었지 네. 아까 그 기사 대통령하고 같이 앉은 거 네. 이거 봐봐 대통령하고 같이 앉은 거 여기 보면 사진 올려봐 주세요. 네. 어? 이거 왜 자꾸 네. 선전이 나오고 네. 이거 봐. 이거 정상적으로 네. 넥타이도 네. 메고. 그렇지. 이거 넥타이도 안 메고 밤색 옷 입고 네. 저 야리꾸리한 와인색 옷 입고 네. 선치고 돌아다니고 가슴 뽕 놓고 이러더니 네. 이거 조금 바뀌었어요. 의식을 하는 거야. 저주시. 운동에서 키워야지. 가발은 계속 쓰는데
여자들도 늦어진 키높이 응? 구두는 수술을 하든가 키높이는 저거 내가 보니까 강력본드로 발바닥에 붙여놓은 것 같아. 강력본드로. 예. 그리고 내가 아 이거 뒤뚱뒤뚱해 지금 예. 잔디밭 걸으는데 아, 예. 저기 어저께 엊그저께 배 닦고 드시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배 닦고 드시는 잔디밭 같은 잔디밭에서 배 잔디밭에서 이게 앞꿈치로 걷잖아. 이 뒤에 배 닦고 누가 이게 우리가 아까 우리 국민학교 때는 학교가 다 운동장 흙바닥이었잖아. 그렇지. 흙바닥. 그럼 운동회를 하고 나면 그 빼딱구두 자국이 겁나 많이 남아. 그 우리 때 시골 애들 거칠잖아 말 표현이. 그거를 옆에 애들 빠따빵맹이 자국이라고 그랬었거든. 빠따빵맹이 그 자국. 뒤에 빼딱구두 자국이 겁나 많이 남으면 그게 그것 때문에 한참 질것 뭐 운동량이 푹 빠진다고 여자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앞꿈치로 걷잖아요. 키높이 구두를 신으면 내 경험담은 아니에요. 나는 안 신어. 정말로. 신었던 것 같은데. 아니야. 나 안 신어. 아, 내가 알았어. 인터넷 키로 162까지 내려갔거든. 나중에 158이라더라. 알았어. 알았어. 네, 근데 나 174예요. 그래 그래 알았어. 근데 키높이 구두다 2cm까지 신어봤는데. 신어봤어. 네. 불편해. 이건 7-8cm야. 얘는 7-8cm입니다. 운동화도 막 킬 킬로 운동하시노. 이 정도면 거의 여자 킬이라고 봐야 돼. 근데 그러니까 이게 발바닥 이렇게 올라오니까 요렇게 요렇게 걸을 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 그 용산 걸을 때 보니까 뒤뚱뒤뚱 하더라고. 영상 있으면 그리고 옆에서 잡아주려 그러면 이거 뒤뚱뒤뚱 하더라고. 자기가 앞꿈치에 더 힘주고 있는데 이 잡으면 뒤로 무게감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자빠져. 큰일 나 버려. 나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 우리 봉경이 이야기를 했는데 보수 방송을 보나 봐. 이야기하잖아요. 이 방송 특히 백파션을 100% 봐요. 왜냐면 그게 이유가 있어. 지시부니까 그게 아니라 한동훈이가 그 내치고자 하는 그 행정관들 있죠. 그 행정관들이 저하고 친한 행정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 지금 얘 내 보내라 얘 내 보내라 이거 신복이거든. 정말 열심히 하는. 그 친구들이 나하고 알고 있다는 걸 한동훈이 정확히 알아.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혹시라도 대통령실 의견은 아닌가 해서 염탐하느라고 이 방송을 꼭 봐요. 염탐하고. 네, 이거 100%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 꼭 보고. 내가 나 근데 내가 한동훈한테 이야기할게. 나는 너 때문에 연락 끊겠어. 씨발. 욕하지 말고. 짜증 짱나. 이게 나도 묻고 살아야 되는데. 전화를 안 받을 기.